열성자시여, 신 불초한 자식 때문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욕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는 오로지 신의 불찰이오이다. 세자에게 스스로 목숨 끊을 것을 명할 수밖에 없으며 용서하옵소서. 오늘이 임오년 윤 5월 13일이었다. 아마도 오늘이 내 제삿날인데 싶으이. 마마. 기우제 지내는 납신다 하실 때 그것이 속임수인지 내 이미 짐작했으이 내가 군사를 불어 대항이라도 할까 하시어 속신 걸었어. 마마, 분승지 백기를 청하옵니다. 어인 일이라든가. 상감마마 휘영전으로 납시며 그리로 부르셨다옵니다. 휘영전? 빙고. 휘영전에서 날 죽이실 모양이로서. 마마. 어찌하면 좋을꼬? 분승지에게 전하소. 황성하오나 학지를 알아 분모 따르지 못한다 하소. 마마. 저들의 말을 따르심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모르는 소리 그만하소. 거기가 죽을 자리인데 나더러 순순히 가란 말인가. 문승지한테 내 말 그대로 전하소. 선정관 들납신다. 예. 시위에 책임 있는 사람 승지 사관 외에는 내가 부르는 자가 아니면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쌓여져 있을 걸서 휘영전 뜰은 두 겹 세 겹 둘러싼 군사들을 서범할 것이로서. 마마, 선전관이 왔나이다. 상감마마 매우 독촉하신다 옵니다. 학진 알란다 하소. 마마, 춘방관원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자오소서. 부르며 응하심이 옳다 옵니다. 지체하시다 오히려 진노를 사실까 두려워하옵니다. 마마. 용포 내오게. 예.
향을 주서 남바위. 남바위를 하셨다니까. 학지를 앓는다 하려 하니 세손의 것을 가져오소. 마마, 세손의 것은 작으니 당신 유향을 쓰시옵소서. 어서 희향이 찾아오게. 마마. 자네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서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에 내 이제 나가면 죽을 것이니 꺼려 그러는 거렸다. 그 심술 헤아리겠네. 마마, 하오면 세손의 휘향을 쓰시옵소서. 이보게, 어서 찾아오게. 그만두소. 마마, 잠시만 기다리소서. 세손의 휘향을 내오겠나이다. 시루이, 꺼려 하는 것에서 무엇할꼬? 마마, 마마, 내 말이 과했나 보이. 마음에 담지 마소. 마마, 안녕히 행해하시고 돌아오시옵소서. 시위들라. 알고 마라. 알고 마라. 모든 관원은 입시하라 해라. 여기가 어디니? 휘영전이오이다. 휘영전이 어디니? 자전마마의 혼백을 매신 전각이옵니다. 신령의 목소리가 아니 들리니? 너의 모우 정성황후의 저음성이 아니 들리니?
시혁의 변이 숨쉴 순간이 있다는 초소리가 아니 들리니? 익산강과 망룡포를 벗으라. 어서 벗으라. 벗으라. 어서 벗으라. 너에게는 죽을 죄가 있노라. 이제 스스로 죽어라. 어서 죽어라. 네가 스스로 자결하면 조선의 세자로 이름이 남게 된다. 어서 자결하라. 상관 마마, 소자 지은 죄는 많으나 다만 죽을 죄인지는 모르겠나이다. 무엇이라? 죽을 죄가 있건을 모른다? 어서 죽어라! 상관 마마, 부자는 천정지침이라 아니하옵니까? 살려주소서! 되기 싫다! 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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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내쳐라! 죽어라! 죽어라! 무선을 쳐라! 쳐라! 마마! 마마! 대처분하신 모양이옵니다. 어서 죽으라 재촉하시더이다. 마마! 자결하면 조선의 세자란 이름은 남게 된다시며 어서 자결하라 하시더이다. 마마, 어찌하오리까? 잠깐 마마, 내가 죽어야 되겠니? 아니면 네가 죽어야 되겠니? 내가 죽으면 400년 종사가 망할 것이고 네가 죽으면 총묘사직은 보존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죽는 게 옳겠니? 내가 너 하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줄 아니? 상관 마마, 소자 이제 죽겠나이다. 하오나 군부의 존전에서 어찌 감히 험한 꼴을 보이겠사옵니까? 밖에 나가서 자처할 것이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싫다. 여기서 죽어라. 너 아니 죽으면 내가 죽어봐. 상관 마마. 어쩌려. 정인이 못 죽겠으면 내가 죽여주마! 전하! 이것들을 내치라! 이것들을 왜 내치지 않은 거! 어서 내쳐라! 전하! 뭘 한다! 어서 차별하라! 상감 마마, 방금 이 순간 신의 넋은 벌써 놀라 달아났나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죽기를 거역하겠사오리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사오니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오늘의 거조는 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나이다.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러 계시오니까? 이는 모두 신들의 죄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노염을 고정하오시고 세자 좌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웃고 대신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자들을 낮춰라! 왜 내지 않는 거? 어서 낮춰라! 뭘 하는가? 어서 자결하라! 상가 마마, 차라리 칼을 내려주소서. 사약을 내려주소서. 되기 싫다. 어서 자결하라. 누구 칼 가진 거 없니? 칼 가오. 칼. 으아!
어마어마. 어마어마. 제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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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줘. 줘. 신하라는 것들이 저렇게 위해주니 저 흉물이 그걸 믿고 더 흉악해지는 것 같아. 저것들을 모두 파직시키라. 전하께서 실덕이 크실지라도 전하께서 용서하시어 스스로 뉘우치게 함이 오르실 줄 아오이다. 어찌하여 이로만점 용서함이 없이 내게 여유조차 안 해주시오이까 전하. 전하. 죽은 줄을 받아 치라. 이놈들아, 나는 사관이다. 내 손에 붓과 먹물 그릇이 들려있거늘 너희들이 감히 내쫓느냐? 비켜라 이놈들! 장구 시끄든 당장 비키시오! 이놈들아, 나도 춘추를 겸하였다. 이렇게 큰일에 사관이 어찌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느냐? 비켜라! 이놈들아! 얘들아, 문닫아! 이놈들아! 이놈들아! 어이 왔어.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당부하지 않았어? 어마마마, 할바마마께 아발린 살려주시라 연하리아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비, 사모마다 들었어. 허락만 해 주시옵소서. 소자, 창검의 숲을 뚫고서라도 아버님 곁에 함께 무릎 꿇겠나이다. 함부로 드리지 않는다 들었어. 어마마마, 이대로 아버님 돌아가시면 소자 평생이 아니 될 것이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마마마, 아버님 그 사이에 목을 세 번이나 매셨다옵니다. 그때마다 사가들이 부태로 겨우 매듭을 풀어 숨을 돌리셨다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바닥에 옥체를 박고 직진 몇 번이나 운전하셨다옵니다. 세상. 세수를 데리고 왔냐?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할머마, 살려주소서. 소신 아비를 살려주소서.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할머마, 예. 살려주소서. 이러시면 안 돼. 할머마, 살려주소서. 할머마.
상감마마, 훈련대장 입시에 있나이다. 들이라. 그래, 그 목결을 뭐라고 한다고? 뒤지라 하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자차하라 하시나 신하된 자로서 누구인들 저하의 목매인 것을 풀어드릴지언정 졸라될 자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리 되면 이 일은 10년이 지난다 해도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와 그 목계를 이용하시라 은밀히 상주한 것이옵니다. 그래 그 두지를 드리라 했니? 예. 제일 가까운 군형이 어영청인지라 속히 뒤주 한 개를 비워드리라 했사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세자 저하를 뒤주 속에 가두실 모양입니다. 뒤주? 예. 지금 어영청에서 쓰던 뒤주를 급히들이라는 명을 받고 군사들이 달려가더이다. 뒤주 얘기는 누가 꺼냈다 하던가? 죽은 그림인 죽. 훈련대장 구선복이라 하더이다. 구선복? 뚜껑을 열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아버님, 잘못했나이다. 이제는 합심한 대로 다 할 터이니 살려주소서. 어서 들어가거라. 아버님! 들어가지 마소서. 뭐 들어가는 거냐? 이미 파죽된 놈들이 어여 여기 들이니 즉시 잡아다 목을 베라! 예! 예!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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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이한다. 그 흉악한 것이 한사코 들어가지 않고 시애들도 나나 없이 잡아넣기를 주저하니 그 어이한다. 전하, 신이 세자 저하께 은밀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한 말씀? 뭔데? 들어가거라. 아버님. 끝내 안 들어갈래? 저하, 잠시 혼내주려는 게 분명하옵니다. 곧 꺼내주실 게 분명하오니 분부하시는 대로 따르심이 오를 줄 아옵니다. 더 진노하시면 낭패를 당하실까 저대옵니다. 동조가시옵소서. 어서 들어가거라. 예. 분부 따르겠나이다.
단단히 박으라. 뚜껑에 돌을 올려놓으라. 목결을 묶으라. 삼감마마, 빈궁전에서 올리는 상서이옵니다. 빈궁에 올리는 상서라 했니? 그러하옵니다. 이미 폐위되어 계시니 죄인의 처자가 그대로 대궐에 있기 황송하옵고 세손을 오래 한 몸밖에 두었기 죄가 더한 몸이 되어 두렵사오니 이제 진정으로 나가겠나이다. 천운으로 세손을 보존하여 지이다. 사지 홍인환을 들라야 하라. 예. 이제 폐서인이 되어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 본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더이다. 소인이 자녀분들을 매시고 뒤따를 것이 어서 납시오소서. 떠났니? 예. 어연배장에게 전해라. 빈궁 이하를 좌의정의 사저에 가있으라 했으니 순찰도 경계도 철저히 하라 해라. 예. 어이하리, 어이하리. 고호틀 내 새끼들. 가리라고 증언해서 이 어이하리.
원적의 여인데 은웅아, 은웅아. 시원한 제어탕 좀 마실 수 없겠니? 어째요? 누구냐? 훈련대장 구선복이옵니다. 무엉하구나. 네 어째 감히 한 명을 갖추지 않았느냐? 황공하옵니다. 차오로는 한 명을 갖추겠사옵니다. 그래, 쇠파리, 날파리, 끼듯하는 것들 다 쫓았니? 예. 그 목교에 장구멍 난 거, 관원솔 구멍 난 거 못 다 틀어 막았니? 예. 이 밤으로 그 목교를 숙문당 뜰로 옮기라. 숙문당 앞뒤 문을 폐쇄하고 풀을 베어다가 두음더미처럼 덮으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음식은 어찌하오리까? 음식? 누구 음식? 세자 저 아들을. 누가 음식을 주라고 하느냐? 누구든 물 안 먹은 밥 한 덩어리 주는 자가 있으면 즉시 그 즉시 목을 매라! 용서를 빌자면은 장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렸다. 괴로워도 미치겠어도 꾹 참아야 하렸다. 목이 타는 줄도 아실다. 괴로운 줄도 아실다. 좋다. 보여드린다. 아무 말도 아니하련다. 신음도 비명도 안으로 삼키련다. 언제 용서해 주실고? 하루? 이틀? 사흘? 승진은 받았어라. 동궁을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 전하, 어찌하여 한 부인의 말만 믿으시고 이런 전고 미중 위에 처분을 하시옵니까? 어서 받았어라. 전하, 신은 이 하교를 죽어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래, 난 이미 폐서인이 되었으렸다. 폐서인이 되었다면 죄값은 짐승이 되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형벌인고? 용서? 어림없는 소리. 다시는 푸른 하늘을 보긴 틀렸어. 난 이 속에서 죽게 될 거야. 여긴 내 무덤이야, 무덤. 속았어, 속아. 훈련대장 구선복, 네 이름 기억하마.
미치겠구나. 한증막이로구나.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물 한 모금만 마셔보았으면, 물 한 모금만 준다면 목숨이라도 주겠다, 영혼이라도 팔겠다. 물 이젠 소피도 마렵지 않구나. 간밤에는 오죽을 받아먹고 칼죽을 달랬는데. 내 다리가 맞는가?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겠구나. 내 두 다리는 벌써 죽었어. 아버님, 물 한 모금만 목을 적시게 해주시고 죽여주소서. 두 다리 한 번만 쭉 뻗게 해주시고 죽여주소서. 다리 한 번만 쭉 뻗게 해주시고 죽여주소서. 엄마 봐봐. 이렇게 식음을 전파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응이 좀 드소서. 자식을 저지경으로 이르게 한 죄 많은 모질대 모질대니 무슨 염치로 먹을 것을 먹기. 눈만 가보면은 답답하다 하는구나. 미칠 듯하다 하는구나. 물 한 모금 달라. 엄마. 수족이 이제 목석이 됐다. 눈만 감으면 이 오래 말르는구나. 봉구, 나를 원망하오, 나를 저주하오. 어마마마. 봉구, 이렇게 잔인한 처벌을 내리실 줄은 참으로 몰랐구려. 어찌해야만 좀, 어찌해야오, 봉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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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요, 어째요, 동구, 동구, 어째요. 승진은 받았으라. 예. 세자를 융하도록 유인한 동궁의 요속들 모두 귀양을 보내거라. 여성 가성과 평양기생은 즉시 목을 베어라. 즉시 시행하라. 이 모두를 선인문 밖에 쌓아놓고 불태워 없애라.
뭐 좀 줬으셨는가? 물 안 먹어 마시지 못하시며 하늘만 부르시옵니다. 좀 젖으시게 건에 올렸어. 송구하옵니다. 빈궁 탓하지 마오. 열심히 권하나 소태 같아서 먹지 못했다. 뭐 좀 자셨어? 예. 어마마마. 슬픔도 괴로움도 소자 다 헤아리옵니다. 세상을 버리고 싶으신 심정도 아옵니다. 소자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것도 아옵니다. 하오나 더 자중자애 하시옵소서. 어머니 아니 계신 세상은 소자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동촉하시옵소서. 마마, 분겟 아버님이십니다. 몇시요? 마마, 세손 아빠, 어제 파직이 되어 성 밖에 나가 대자고 있었더니 뜻밖에도 오늘 또다시 부르시다이다. 주상 전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올리이다. 빈구에게 전하라. 세 손을 너에게 맡기노라. 오로지 너만을 믿노라. 시합이 당부 명심하라. 마마, 동족하시옵소서. 세손. 예. 나는 세손 아버님 아내로 이 지경이 되고 세손은 아들로 이 지경을 만났으니 다만 명을 서러워할 뿐 누굴 원망하며 탄탄했소. 이 말씀이 옳으시오이다. 세손께서 어질게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면은 성운을 갚으시고 나으신 아버님께 효자가 되는 것이오이다. 상감마마께 저희 모자 천은을 감축하더라 사려 주소서. 남은 날은 주시는 날이니 하교대로 바쳐오려는 사연을 위에 아래소서. 외조부님, 말씀하소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입궐 하셨을 때 아바아마 살려주십사 여쭈셨더이까? 송구하오이다. 아바아마께선 폐해자 되셨으니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십니다. 신하된 자로서 죽기로서 가나면 목숨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외조부님, 아바아마 저러다 돌아가시면 훗날이 외손주 무슨 면목으로 보시겠습니까? 세손. 외조부님, 아바아마를 구해주소서. 살려주소서. 외조부님. 송구하옵니다.
보자.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마마, 두억신의 최상궁이옵니다. 올바르게 모시지 못하와 완공하옵니다. 마마, 동옥 마마, 동옥 마마, 동옥 마마. 이렇듯 고통을 주시는 걸 보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소자 이 나라의 세자이옵니다. 폐세자 폐서인을 만들었으면 그게 곧 죽인 게 아니옵니까? 허면 강화도이든 제주든 멀리 유폐시키면 된다. 꼭 이렇게 죽여야 되옵니까? 아버님, 소자 100가지 1000가지 죽을 죄를 졌다 해도 이렇듯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지 묻자옵니다. 너무 아쉬옵니다.